안녕하세요. 리미그림이에요. 이번에는 제가 지금 블로그에 올려놓은 나뭇잎 수세미를 뜨는 방법을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리려고 해요. 나뭇잎 수세미는 제가 그냥 나뭇잎 모양을 모티브로 해서 한번 만들어 본 건데, 수세미를 사용할 때 이제 제가 불편했던 그런 단점을 여기선 살짝 보완을 해 놓은 그런 이제 모양이에요. 아주 쉽게 뜨면서 살짝 움푹 패인 움푹 이렇게 쑥 들어간 오목한 요 느낌 때문에 요런 모양 때문에 설거지를 할때 상당히 유용하고 편하게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수세미이니까 한번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 블로그에 도안도 있고요. 그리고 그게 뭐잘 모르겠다, 영상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수세미실로 영상을 보여드리려면 보여드리면 잘 실과 이제 그코 뜨는 게잘 보이지 않아서 저는 일반 그냥 이런 소품 뜨는 실, 제가 지금 사용하는 실은 아이돌 실을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요 실과 그리고 6호 바늘, 돗바늘, 이렇게 가위 요 정도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저 나뭇잎 수세미도 실제로 6호 바늘로 떴어요. 자, 그럼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먼저 매직링으로 시작을 하실 거예요. 자, 매직링은 손가락에 실을 이렇게 감아서 실을 걸고, 자, 이 동그라미 안으로 실을 가지고 와서 뜨는 방법이에요. 자, 사슬 세 코를 먼저 올리고, 하나, 둘, 셋. 세 코를 올리고, 여기에 한길긴뜨기 다섯 개를 해줄 거예요. 한길긴뜨기는 실을 한번 감아서 구멍에 넣고, 다시 가지고 와서, 두 코 빼고, 이게 한길긴뜨기예요. 자, 이렇게 한길긴뜨기 하나 감아서 넣고 실을 가지고 와서 두 코 빼고, 둘 감아서 넣고 실을 가지고 와서 두 코 빼고, 셋 감아서 넣고 실을 가지고 와서 두 코 빼고, 넷 감아서 넣고 실을 가지고 와서 두 코 빼고. 자, 이렇게 다섯. 한길긴뜨기 다섯 개와 그리고 요 사슬, 기둥 세 코를 합쳐서 모두 총 여섯 코로 시작을 할 거예요. 자, 요렇게 다섯 코까지 떴으면 방향을 돌려서요. 자, 첫 번째 기둥을 찾을게요. 자, 사슬이 하나, 둘, 세 개가 있죠? 이세 개, 세 번째 사슬 코, 반 코만 이렇게 잡아서 바늘을 넣고 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빼뜨기를 해주면 돼요. 자, 처음에는, 자, 뒤에 실을 잡아당겨 보고요. 처음에는 얘가 6코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불편할 수 있어요. 이제 2단 정도 뜨면은 또 이제 편해지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2단은 똑같이 사슬 3코 올리고요. 자, 사슬 기둥 3코는 저는 여기서 한길긴뜨기 한 코로 똑같이 취급을 했어요. 자, 같은 위치에 이제 코 늘림을 할 거예요. 우리가 1단을 6코로 떴으니까 2단은 각각 2개씩 사슬 기둥 포함해서 그러면 총 12코가 되는 거예요. 자, 한 코에 이렇게 넣고요. 하나 감아서 다음 코에 2개씩 넣으면 돼요. 한길긴뜨기를 2개씩. 하나, 둘, 이렇게. 자, 또그 다음 코에 2개를 넣어줄게요. 자, 하나, 둘. 자, 벌써 세번 했어요. 자, 그 다음 코에, 네 번째 코에 한길긴뜨기 2개를 넣어주세요. 하나, 둘. 자, 네 번째 했고요. 그 다음 다섯 번째 코에 한길긴뜨기 2개를 또 넣어주세요. 하나, 둘. 자, 그 다음 마지막 여섯 번째 코에 한길긴뜨기 2개를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 총 모두 12코가 되는 거고요. 사슬 기둥 포함해서. 자, 첫 번째 코에다가 빼뜨기를 할 거예요. 자, 얘를 이제 살짝 뒤집어주면 되겠죠. 자, 기둥 사슬이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요. 요세 번째 코에다가 반 코만 찔러서, 이렇게. 다시, 자, 반 코만 찔러서, 이렇게 빼뜨기. 자, 이게 2단이 완성된 모습이에요. 자, 뒤에 있는 실은 쭉 잡아당겨주고요.
그 다음에 3단 들어가겠습니다. 3단은 이제 여기에서는 한코 뜨고 두코 뜨고 한코 뜨고 두코 뜨고 우리 원형 뜨기처럼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사슬 기둥이 한 코예요. 사슬 기둥 3개, 요게 한 코. 그 다음에 요 다음 두 번째 코에다가 코늘림을 하는 거예요. 자, 코늘림 한길긴 뜨기 2개. 자, 그 다음 코에 하나, 2개. 하나, 2개. 요런 패턴으로 쭉 3단을 뜰게요. 자, 하나, 한길긴 뜨기 하나. 그 다음 코에 한길긴 뜨기 2개. 조금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뜨는 거는요. 도안을 제가 올려놨으니까 보시면서 하셔도 될것 같아요. 자, 2개 했고요. 자, 그 다음 한길긴 뜨기 하나. 한길긴 뜨기 2개. 그 다음 코에 한길긴 뜨기 하나, 그 다음 한길긴 뜨기 2개, 그 다음 코에 한길긴 뜨기 하나, 그 다음 코에 한길긴 뜨기 2개. 한길긴 뜨기가 하나, 2개, 하나, 2개 이거를 6번을 떠주면 되는 거예요. 자, 모두 다 왔어요. 모두 다 오면, 자, 여기도 첫 번째 사슬 기둥 떴던 여기 반 코를 잡아서 이렇게 빼뜨기를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까지 3단. 자, 4단 하겠습니다. 4단 기둥 사슬 코 하나 올리고, 자, 여기에는 이번에는 이제 또 코늘림이 한길긴 뜨기가 하나, 하나, 두 개. 하나, 하나, 두 개. 이 패턴으로 반복을 할 거예요. 자, 기둥 코도 한 코라고 한다 그랬죠? 자, 하나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코에 또 한길긴 뜨기 하나. 그 다음 코에 한길긴 뜨기 두 개. 자, 다시 한길긴 뜨기가 하나, 하나, 그다음 두 개. 자, 두번 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 합니다. 하나, 하나, 그다음에 두 개. 자, 지금 패턴이 반복되고 있죠. 자, 그다음 또 하나, 하나, 그다음에 두 개.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하나, 그 다음에 두 개. 자, 마지막 여섯 번째 패턴이에요. 또 하나, 하나, 그리고 마지막 코에 두 개. 자, 이렇게 한길긴 뜨기를 하나, 하나, 두 개. 하나하나 두개 패턴으로 해서 쭉 지금 4단까지 떴어요. 그랬을 때 총코가 24코가 나와요. 우리가 6코를 시작으로 했기 때문에 패턴, 우리가 그 규칙적으로 늘어나는 그 패턴을 6번 뜨는 거니까 자, 24코. 자, 빼뜨기를 또 해주고요. 자, 그 다음 5단은 여기에서 한길긴 뜨기를 다시 한번 쭉 24코를 그냥 떠줄 거예요. 자, 기둥 하나 올리고요. 자, 이게 한 코. 그쵸? 그 다음에 각 코에 하나씩. 각 코에 하나씩 총 뜨면 24코, 24코가 되는 거거든요. 자, 둘, 한번 쭉 뜰게요. 셋. 사슬 기둥도 코에 포함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같이 세고 있어요. 넷. 다섯. 모두 다 한길긴 뜨기로. 여섯. 일곱. 각 코에 한 코에 하나씩, 여덟, 열, 아홉, 아이고, 이게 폴리실로, 수세미실로 뜨면 생각보다 힘도 있고요, 모양도 잘 잡혀요. 근데 지금 저는 이제 영상으로 이제 뜨는 방법을 보여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일반 소품 뜨는 실, 이게 지금 면과 아크릴이 함께 섞여 있는 실이거든요. 부드럽기도 하고 아주 약간의 힘이 있는데 거의 부드러운 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떠는 모양을 보면 약간 흐물흐물거리게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뜨는 방법만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쭉 지금 각 코, 한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씩 하고 있어요. 한길긴뜨기는 한번 감아서 코에 넣고 실을 갖고 와서 두코 빼고 두코 빼고 이게 한길긴 뜨기예요. 자, 다 왔어요. 다 24코를 했고 얘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사슬 기둥 코반 코만 주어서 이렇게 빼뜨기 해주시면 돼요.
자, 지금까지 5단을 했고요. 그 다음 이제 6단 들어갈게요. 자, 6단은 이제 여기에서 세 코, 각 코에 하나하나하나 세개 뜨고 코눌림, 하나하나하나 세개 뜨고 코눌림을 할 거예요. 자, 기둥사슬 하나, 그 다음에 그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또그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자, 이렇게 하면 이게 기둥코 사슬 요게 한 코로 치는 거니까 하나, 둘, 세 코가 된 거죠. 그 다음 코에는 코눌림. 요거를 6번 반복하시면 되는 거예요. 쉽죠? 자, 하나, 둘, 셋, 그다음에 코눌림. 코눌림은 한 코에 두 코를 뜨는 거죠. 자, 요렇게 2번. 또 다시 하나. 실이 자꾸 걸리네요. 하나, 둘, 셋, 그리고 코눌림. 또한번 반복해요. 하나, 둘, 제가 빨리 뜨는 거는 아닌데, 영상으로 이제 보시는 분들한테는 막 빨리 뜨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도안을 같이 올려놓았으니까, 도안을 보시면서, 아, 몇단 요렇게 요 위치에 뜨는 거구나. 요 정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하나, 둘, 셋, 그리고 코눌림. 코눌림. 자, 다음 5번째인가요? 하나, 6번째네요, 벌써. 둘, 셋, 그리고 마지막 코에, 자, 코눌림. 자, 여기까지 다 왔어요. 그 다음 얘도 당연히 마찬가지로, 자, 빼뜨기 해줘야 되겠죠? 빼뜨기 위치 다시 보실까요? 자, 사슬 기둥 3개 했잖아요. 하나, 둘, 셋. 요세 번째 코에 그냥 이렇게 반코 넣어서 쭉 빼주시면 돼요. 이렇게 빼뜨기. 자, 그 다음 이제 7단 할게요. 7단도 한 코씩 더 늘릴 거예요. 한길긴뜨기 4개, 그리고 코눌림. 자, 사슬 하나 했고요. 이게 한 코. 그 다음에 사슬 기둥 3개가 한 코예요. 둘, 셋, 넷. 자, 한길긴뜨기 이렇게 포함 4개 한 다음에 코눌림. 자,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다시 한길긴뜨기 하나. 둘, 셋, 네 개 한 다음에 코눌림. 자, 여기까지가 둘, 두번 지금 패턴 두 번을 반복한 거예요. 그다음에 한길긴뜨기가 하나, 둘, 셋, 네개뜬 다음에 코눌림. 코눌림. 자, 여기까지. 자,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하나, 한길긴뜨기가 4개 들어가고요. 둘, 셋, 4개 한 다음에 코눌림. 있고요. 그 다음 또 끝까지. 한길긴뜨기가 하나, 둘, 셋, 4개 한 다음에 코눌림. 코눌림은 한 코에 두번 뜨는 거. 그쵸? 한 코에 두번 뜨는 게 코눌림이에요. 자, 다음 또 하나, 둘, 셋, 네번뜬 다음에 코눌림.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엔 또 사슬 기둥 세 번째 코에 반코 넣어서 이렇게 빼뜨기까지. 자, 여기까지가 지금 7단을 떴고요. 그 다음에 8단 뜰 거예요. 8단은 한길긴뜨기, 우리 지금 7단까지 다 떴을 때몇 코가 나오냐면 36코가 나와요. 그 36코를 그대로 쭉다 한길긴뜨기로만 떠주시면 돼요. 자, 다시 해볼게요. 자, 실을 걸고. 자, 사슬기둥도 한 코예요. 그 다음에 다음 코에다가 한길긴뜨기 각 코에 하나씩. 하나씩 쭉 같이 떠주세요. 한 코에 하나씩.
제가 앞서 영상처럼 반복되는 거는 그냥 떠가지고 올게요, 떠가지고 올게요 하려다가 요거는 그냥 간단하니까 너무 오랜 시간을 끄는 것 같지가 않아서 그냥 쭉 뜨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 속도에 맞춰서 같이 함께 떠보시면 금방 나뭇잎 수세미 하나가 완성이 될 거예요. 네, 요거는 선물하시기도 되게 좋아요. 왜냐면 간단한데 모양이 막 이렇게 화려하지도 않으면서 어쨌든 단순하면서도 사용하기가 되게 편해요. 저는 이제 수세미를 뜰 때는 예전에 못도 모를 때에는 막 이것저것 멋있게 뜨는 수세미를 되게 저도 이제 좋아하긴 했었는데 이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단순하게 뜨면서도 약간 금방 뜨면서 이왕이면 뭐 디자인도 조금 심플하게 있는 그런 수세미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이렇게 나뭇잎 모티브로 단순하게 한번 떠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해본 아이거든요. 되게 간단한 것 같긴 하지만 이것 뜨는데 한 제가 원하는 모양 만들기 위해서 한 10개는 떠본 것 같아요. 10개 뜬 거면 많이 뜬게 아닌가요? 네, 저한테 많이 뜬 거라서. 자, 이렇게 이번 단은 자, 36호. 네, 36호. 네, 맞아요. 36호 모두 다 떴어요. 자, 36호까지 다 하고 그다음에 빼뜨기. 자, 이게 지금 우리가 8단까지 뜬 모습이랍니다. 자,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폭이 넓이가 조금 나오고 있죠. 자, 그다음은 이제 조금씩 이제 조여 줄 거예요. 오므려 줄 거예요. 9단은 우리가 일정하게 늘리긴 했지만 여기서 이제 일정하게 줄여 주진 않을 거거든요. 자, 사슬 기둥을 3개를 일단 올려 주고요. 그다음에 다음 코에 한 길긴뜨기를 해서 한 번에 빼 주실 거예요. 코를 모아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어떻게 했냐면, 사슬 기둥을 3개 해서 모으는 것도 되지만, 저는 사실 도안에는 3개라고 해놓긴 했어요. 근데 저는 하나, 2개만 뜨고 모아줘요. 뭐, 그거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으니까, 그냥 저는 그렇게 해요. 자, 이렇게 한코 모으고, 두 코를 모으고, 그 다음에 각 코에 하나씩 2개를 뜰게요. 자, 코 늘리기가 아니고 이제는 코를 모아주는 단계예요. 자, 코 모으고 2개 뜨고, 코 모으고 2개 뜨고, 이거를 반복하면 돼요. 자, 해보겠습니다. 코 모으는 거는 한길긴뜨기를 일단 넣어서 두 코를 뺐어요. 두코뺀 상태에서 한번더 감아서 다음 코에 넣어가지고 실을 가지고 오면 또두 코를 빼요. 그러면 마지막에 걸리는 실이 이렇게 세 코가 남아있잖아요. 얘를 한 번에 빼주는 거예요. 자, 코 모으기 하나, 그리고 한길긴뜨기 두 개. 다시, 자, 코 모으기 합니다. 코 모으기. 두코 뺐고, 다시 감아서 바늘에 넣, 실에, 아니, 코에 넣어서 실을 또 가지고 온 다음에 또두코 빼기. 요 상태에서 이세코 걸린 거를 한 번에 빼세요. 그리고 두코 뜨기. 두코 모으고, 두코 뜨고, 두코 모으고, 두코 뜨고, 이거를 반복을 해주면 돼요. 자, 두코 모으고, 두코 뜨고, 각각 뜨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시 두 코,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남아있는 요세 개의 세 가닥을 한 번에 빼는 게두코 모으기죠? 두코 모으고, 두코 뜨고. 자, 넣어서 실을 두 코만 뺀 상태에서 다시 감아서 다음 코에 넣은 다음에 실을 또 가지고 와서 두코 빼고 세 개가 걸려 있는 이세 가닥 걸려 있는 실을 한 번에 빼주는 두코 모으기. 그다음에 각 코마다 하나씩 뜨기 두개 이렇게 떴어요. 코 모으고 두코 뜨고 코 모으고 두코 뜨고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코 모으고 그다음에 하나. 둘, 이렇게 두코 뜨고. 또 다시, 코 모으고. 자, 코 모았어요. 그리고 두코 뜨고. 자, 이게 지금 몇 단을 하고 있는 거냐면, 아홉 번째 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코 모으고, 두코 뜨고.
요 패턴을 9번을 하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산을 해보니까 9번을 하네요. 자, 두 코를 뜬 상태에서, 아니요. 여기 각각 또 모아버렸네요. 다시 코 모으고, 각각 한코 뜨고, 또 하나 두코 뜨고. 자, 이 상태에서 빼뜨기로 9단을 마무리했어요. 자, 9단까지 떴고요. 이제 10단 들어갈게요. 10단은, 자, 사슬 기둥, 3코. 자, 기둥 사슬코 3코를 한 다음에, 이 한길긴뜨기로 치는 거죠. 자, 이렇게 한코 하고, 두코 모으고, 한코 하고, 두코 모으고, 요 패턴을 반복을 할 거예요. 자, 하나를 떴으면, 코 모으기. 이렇게 두코 모으기, 모아뜨기, 이렇게 하나. 자, 그러면, 하나, 그리고 모으기 하나.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다시,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한길 모아뜨기. 자, 이렇게 모아뜨기 또 하나. 다시 옆에 코에 한길 긴뜨기.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한길 모아뜨기. 자, 두코 모아뜨기예요. 이렇게 하나. 이 패턴을 쭉 반복하는 게 지금 10단이에요. 자, 한길 긴뜨기 하나 뜨고, 그 다음에 한길 긴뜨기로 이두 코를 모아뜨기. 다시 한길긴뜨기, 그다음에 한길긴뜨기로 두 코를 모아뜨기. 자, 또 한길긴뜨기, 그다음에 한길긴뜨기로 두 코를 모아뜨기. 여기에서는 코늘림과 한길긴뜨기로 코 늘리는 방법과 그리고 한길긴뜨기로 그 코를 모아뜨는 방법만 알면 아주 간단하면서 실용적인 지금 나뭇잎 수세미를 나뭇잎 수세미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거의 다 왔어요. 자, 마지막 한길긴뜨기 하고 그다음에 한길긴뜨기로 자, 두 코를 모아뜨기. 자, 여기까지가 10단. 자, 빼뜨기를 할게요. 빼뜨기는 처음 우리가 사슬 세 코로 기둥을 해놨기 때문에 자, 요맨 위에는 반 코, 요거를 넣어서 여기 넣어서 이렇게 빼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1단 갈게요. 자, 11단은 두 코씩 계속 모아줄 거예요. 자, 이렇게 사슬 기둥 3개를 올린 상태에서 모아도 되고요. 저는 사슬 기둥 2개만 하고서 모아줄게요. 상관없어요. 그냥 편하신 대로 하세요. 자, 감아서 다음 코에 넣어서 모아뜨기 하나. 자, 그 다음 모아뜨기. 계속 모아뜨기를 하는 거예요. 자, 모아뜨기. 또한번두 코씩 모으세요. 감아서 두코 빼고, 또다시 감아서 다음 코에 넣어서 두코 빼고, 세 코가 남은 상태에서 한 번에 쭉 빼는 게 모아뜨기. 자, 요거를 반복을 하는 게 지금 우리가 11단을 떠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모아뜨는 거를 모두 총 9번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두 개씩 뺀 다음에 마지막에 3개 남아있는 거를, 자, 두코 빼고, 감아서 또그 다음 넣어서 두코 빼면 세 개가 남죠? 세 가닥이 걸려 있는 거를 한 번에 빼기. 자, 요게 지금 총 9번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모아뜨기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자, 마지막 모아뜨기까지 이렇게 하면 지금 우리가 하는 11단 완성. 자, 첫 번째 코 우리가 모았었으니까 이제 여기다가 빼뜨기 위치 잘 잡아서 빼뜨기 위치 잡아서, 자, 이렇게 빼뜨기를, 실이 걸렸어요. 다시. 자, 빼뜨기를 이렇게 해주세요. 자, 이제 여기까지가 11단이고, 이제 여기에서 모양을 살짝 잡아줄 건데요. 이렇게 바늘 접으시면 얘가 알아서 이렇게 쏙 오목하게 들어가요. 반대에서 보면은 볼록하게 나오죠? 자, 이 상태에서, 두 코씩 모아줄 거예요. 이번에는 짧은뜨기로. 자, 짧은뜨기로 모아주는데, 뭐, 기둥, 사슬코 이런 거 필요 없이 저는 그냥 했어요. 코는 9개를 남겼지만, 정확하게 계산하지 마시고요. 그냥, 코끼리 찔러서, 하나, 둘.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 하나, 짧은뜨기로 모아주세요. 그다음에 또, 다음, 이렇게 반씩 해서, 둘. 이렇게 해서, 한 번. 한번 모았고요. 또, 그 다음에, 하나, 둘. 이렇게 해서 짧은뜨기로 모아주세요.
자, 이게 12단. 그 다음 돌려서, 지금 우리가 여기 두 코가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보이세요? 이렇게 하나, 두 코가 남아있어요. 이것도 그냥 돌린 상태로 한번더 모아주세요. 모아뜨기. 자, 이렇게. 그 다음, 여기서 뭐 돌리셔도 되고, 저는 그냥 편의상 돌렸어요. 자, 고리를 만들어줄 거예요. 사슬 한 14개 정도. 아홉, 열, 본인이 원하시는 그 길이로 남겨주셔도 되고요. 사슬이 나는 필요 없다, 이 고리가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은 안 만드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저는 그냥 걸어서 말릴 때 유용하게 쓰려고 이렇게 사슬 고리를 만들어줘요. 자, 이렇게 해서 실을 이제 자른 다음에 돗바늘로 마무리하면 나뭇잎의 큰 모양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돗바늘 넣어서 실 마무리는, 자, 수세미 실은, 얘는 이제 이게, 인형 뜨는 그런 실, 어쨌든 아크릴 실이다 보니까 코가 잘 보이지만 수세미는요, 잘 보이지 않아요. 폴리실은. 그래서 왜뜰 때도 처음부터 수세미에 먼저 입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수세미 실이 상당히 더 뜨기가 어렵다고 느껴지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코가 잘안 보여서. 그래서 이렇게 뭐 면실 같은 걸로 먼저 해보시고 수세미 입문하시면 훨씬 더 쉽게 접하실 수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실 정리까지 해서, 자, 여기까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나뭇잎의 큰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얘가 움푹하게 패여 있어서 설거지할 때 아주 좋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우리가 조금 더 나뭇잎처럼 모양을 내기 위해서 뭐를 했냐면, 이렇게 스티치를 살짝 넣어줬어요. 인맥처럼. 이것도 자유롭게 넣으시면 되는데, 그냥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른 색실을 사용을 하셔서, 저는 이제 보이시기 편하라고, 자, 갈색에다 해볼게요. 자, 돗바늘에 이제 연결을 해서요. 제가 수세미실로 할 때는 두 겹으로도 해봤는데, 사실 두 겹으로 하니까, 두꺼워서 잘 보이겠거니 했는데, 그게 잘 안, 그 뭐지, 모양이 좀잘안 잡혀서, 한 겹을 두 번씩 꿰매는 게 훨씬 더 낫더라고요. 자, 저는 어떻게 했냐면, 뒷면에는 인맥이 보이지 않게 했어요. 그래서, 그냥 마음대로 편하시게. 여기 시작 점부터 바늘을 넣고, 저는 이렇게, 자, 속으로 먼저 실이 들어가게 했어요. 자, 여기가 이렇게 속으로 먼저 실이 이렇게 면실이다 보니까 되게 정확하게 보일 것 같아서, 자, 이렇게 속으로 집어넣었어요. 한요 정도? 한 단, 한단반 정도 되는 부분까지 넣은 다음에 실을 쭉 빼주세요. 자, 실을 조금 남기시고 그 상태에서 얘를 한번더 넣어줄게요. 그리고 내가 그 가고자 하는 부분까지 한세 번에 걸쳐서 줄기, 가운데 있는 이 줄기를 먼저, 가운데 있는 인맥 줄기를 먼저 만들어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여기 처음 넣었던 그 구멍에 맞춰서 넣고, 여러 번 해본 결과 그냥 가장 모양이 깔끔하게 나오더라고요. 그 방법을 그냥 살짝 보여드리는 건데, 여러분께서 더 편하시게 하실 방법 있으시면 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스티치 넣듯이. 자, 넣고요. 이 상태에서, 자, 대각선으로 나갈게요. 너무 일정하게 모양이 가는 건 자연물을 만들 때는 조금 별로 예쁘지가 않아서, 자, 이렇게 원래 구멍에다 그냥 넣어주시는 게더 편하겠죠? 방향 돌려서. 그리고 또 다시 대각선으로. 그다음에 또 다시 여기 위에, 원래 위에 했던 데 있죠? 뭐이 정도 넣으면 될것 같은데요. 한번 여러분이 보시고 판단을 해보세요. 짠, 요 정도? 저는 요 정도로 나뭇잎 모양을 인맥을 해주려고요. 자, 이렇게 해주고, 그다음에 실은, 여기 위에 남은 실은 살짝 그냥 한번 묶어주시고요. 손이 많이 안 가는 수세미를 만들고는 싶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모양은 또 잡혀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돗바늘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돗바늘 정리는 그냥 감춰주시면 돼요.
자꾸 빨리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런 걸로 너무 영상이 길어지면 지루하잖아요. 자, 이 안에다가 그냥 쏙안 보이게 숨겨주겠습니다. 자, 어떻게 안 보이게 할까요? 이렇게 실을 바늘을 빼면은 쇽 당겨서 가려주면 돼요. 들어가라. 자, 이렇게 저는 나뭇잎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보았어요. 그냥 일반 실로 떠도 되게 예쁘죠? 모양이 반 접을 때도요. 기둥사슬코 뜬 부분을 뭐 이렇게 자유롭게 돌리셔도 어디로 돌려도 이렇게 움푹하게 되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뭇잎 소품으로도 쓸수 있지만 지금 저는 이렇게 수세미 실로 만들어 본이 나뭇잎 수세미. 제 블로그에서 지금 함께 뜨는 거 진행하고 있어요. 한번 보시고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지금까지 자,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쁘게 만들어 보세요.